안녕하세요. Lesson 2 일반 동사 Point 12 12번째 포인트고요. 교재 31쪽입니다. 네, 여기 문장을 한번 읽어보면 달리기 선수들은 휴식을 위해서 멈췄다. 이 멈췄다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현재형이 아니라 과거형이 됩니다. 일반 동사의 과거형. 규칙 변화를 이번 파트에서 배우겠습니다. The runners stopped. 자, 운동하는 달리기 선수들이 멈췄다. Stopped for a break. 자, 과거 시제의 경우에 동사 원형에 ed를 붙이는 규칙 변화와 불규칙하게 변하는 불규칙 변화가 있습니다. 규칙 변화에 따른 일반 동사의 과거형 이번 시간에 배웠는데요. 첫 번째, 표를 보세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냥 ed를 붙이면 됩니다. ed, 과거 ed. want한다의 과거형은 wanted. look, 보다의 과거형은 looked. 세 번째 단어, called. 부르다의 과거형은 불렀다, called. play, 놀다의 과거형은 played. 자, 즐기다의 과거형은 enjoyed. 다 ed가 그냥 붙으면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경우에. 자, 자음 플러스 e로 끝났어요. 자음 플러스 e라는 걸 한번 볼게요. like, 크는 자음이잖아요. io가 아니면 자음이니까. 그래서 k, 자음이죠. 그러면 뭐가 붙어요? ed가 붙어야 되는데 과거가 되면 그런데 e로 끝났어요. 그러면 e가 빠지고 그냥 like에다 d만 붙이면 되겠죠. e로 끝났으면 d만 붙이면 돼요. live 살다 live d만 붙이면 돼요. move 이사가다 이동하다 d만 붙이면 돼요. smiled 웃었다 smile d만 붙이면 돼요. arrive 도착하다, arrive, 도착하다, arrived, d만 붙이면 돼요. 왜? 끝에가 뭘로 끝나서? e로 끝났기 때문이죠. 자음 플러스 y는 y를 i로 바꾸고 ed가 붙는 거예요. studied. 자, 이건 뭐가 좀 느낌이 비슷하죠? 그렇죠. 탐의식 단체 현재형의 s가 붙는 경우처럼 그렇게 사용이 되는 거야. 자, 아무튼 studied, did, tried, tried, worried, worried, worry. 자, worry, 걱정하다, worry, don't worry, 걱정하지 마라. 근데 worried, worried. 자, 맨 마지막에 볼게요. 단모음 플러스 단잡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단모음 플러스 단잡은요, 그냥 하나짜리예요. 하나짜리. 이를 예문을 한번 볼게요. drop 할 때, drop죠. drop. 그럼 오에서 하나 소리 났죠? 단모음이에요. 오, 프 소리 났죠? 단잡이에요. 단모음과 단잡이 있으면 잡을 한번 더 써줘요. stop 할 때, so stop, ped가 되는 거죠. 예문에 보면 start가 그냥 ed가 붙지 않고 stop, ped가 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1번 문제 정답은 뭘까요? helped, ed예요. p가 한번 더쓸 필요가 없어요. 나는 도왔다? a blind man, blind, 눈이 보이지 않는 blind man, 맹인이죠. 맹인을 도왔다. Across the street. 길 건너편에. Across the street. 2번. Mira는, 공부했다가 돼야 되는데, study. 어떤 게 되죠? stu, d, ied. studied가 되고요. all night. 밤새도록. 3번. The baby 울었다. cried. cr, ied가 되는 cried for an hour. 이 an hour 조심하셔야 되는 게 hour, h-o-u-r은 시간이란 뜻이에요. 시간.
몇시 몇시 할때 쓰는 게 아니라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시간을 나타낼 때 씁니다. 그래서 hour. 근데 for an hour, 1시간 동안에. 1시간 동안에 울었어요. cried, C-R-I-E-D가 됩니다. I-E-D. 5번, they played. 자, 뭐 플러스 y면 상관없죠? 그래서 P-L-A-Y에 그냥 ED가 붙으면 돼요. played, 4번. 4번에 played jazz at our wedding. 우리의 결혼식, wedding에서 jazz를 연주했다. 5번, I plan 할 때 보세요. P-L-L-A 단모음 플러스 N 단자음. 그러니까 자음이 하나 더 붙어서 planned, P-L-A-N N-E-D. N이 두 번 들어가요. P-L-A-N-N-E-D가 되는 거예요. planned. 자, 그 다음 스텝 2. 우리 할머니는 나를 보고 미소를 지으셨대요. My grandmother 미소 지으셨다. Smiled at. 자, 미소 지으셨다니까 smile, smiled가 되는데 S-M-I-L-E로 끝났으니까 그냥 D가 붙죠. Smiled. S-M-I-L-E-D at me. 나를 이고요. 이번 John은 구내식당에서 유리잔을 떨어뜨렸다. 자, John이 구내식당에서 유리잔을 떨어뜨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떨어뜨렸다가 drop인데요. D-R-O-P 잘 보세요. O가 단 모음이고요. P가 단 자음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drop 다음에 ED를 쓸 때 뭘 써야 돼요? 단 자음을 하나 더, 자음을 하나 더 써줘야 되죠. D-R-O-P, P-D, dropped, dropped a glass in the cafeteria. Cafeteria는 구내식당, 간이식당을 말합니다. 3번, 우리는 그곳에서 이틀간 머물렀다. 우리가 머물렀다가 stay인데요. S-T-A-Y가 머무르다 라는 뜻인데 거기 보면 Y 앞에 자음이 아니에요. 모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S-T-A-Y 다음에 자연스럽게 그냥 ED가 붙으면 됩니다. stayed, 우리는 머물렀다. 그쵸? 어디서 머물렀죠? 거기에서는 there, T-H-E-R-E, there. For 2 days, 이틀 동안이죠. For 2 days, 이틀 동안입니다. For가 뭐뭐 동안에, 기간 동안에. 3번, 나는 경주를 끝마치려고 노력했다. 노력했다, T-R-Y니까 T-R-I 들어가고요. ED, tried, I tried to finish. 끝내려고 노력했다, the race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race는 경주죠, 경주. Step 3, 어법상 틀린 것. 자, 틀린 거 보니까 1번, she shopped, S-H-O-P가 나왔죠. O가 단 모음이고요, P가 단 자음이에요. 그러면 거기 표를 보세요. 단 모음 플러스 단 자음으로 끊으면 뭐를 더 써줘야 된다? 자음을 하나 더 써준다. 그럼 S-H-O-P, P-E-D라고 써야 돼요. P, P가 한 번 더 써줘야 돼요. P를 한 번 더 써줘야 돼요. For fruits. 자, 과일을 샀습니다. At the supermarket에서. 2번, he worked. 그는 일했다. As a nurse. As는 몸으로써요. 간호사로서. In the past. 과거에라는 뜻이에요. 과거에. In the past. 자, 꼭 기억하는 the past는 과거입니다. P-A-S. past는 과거라는 뜻이에요. In the past. 과거에. 3번 갈게요. He looked. 그들은 보았습니다. At the scene은 바로 그 장면을요. For a long time. 오랫동안. 4번. His family worried. 걱정했다. About his health. 그의 건강에 대하여. Health는 건강입니다. Health. H-E-A-L-T-H. Health는 건강이에요. 건강. 5번. Romeo and Juliet loved. L-O-V-E로 끝났으니까 D만 붙으면 되는 거죠. Loved each other. 서로서로를 so much. 너무나 많이 사랑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 lesson 2 일반 동사 point 12 31쪽 강의를 마칩니다. 네, 여러분 항상
나오는 어휘들 완벽하게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피드백을 해 가시면서 완전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